저 오늘 오프닝에서 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에서 이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10년 만에 가장 소위 큰 장이 들어선다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농산물 가격도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제품 살 때 1년 전에 비해서 10% 이상 이 오른 제품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이슈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제는 제 의견인데 이제 음식료주를 포트에 반 이상을 채워서 가져가도 무리가 없는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반이요? 네, 와. 일단 의류업종 폭발했잖아요, 지금. 와. 우리 한세실업, 그렇죠. 우리 OEM, ODM의 양대 산맥 한세실업 영업무역 한 다음에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랑 SJ그룹을 이틀에 걸쳐 했잖아요. 어제 그냥 대폭발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대폭발을 했고 이미 그래서 결국에는 살짝 공매도로 눌려던 게 결국 지렛대 역할을 해버렸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가져가면 돼요. 의류 가져가면 되는데 이제 거기다 더해서 더하기로 음식료를 이제 넣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지금 예를 들어 대한제당이나 대한제분 같은 기본적인 그 원자재를 B2B로 파는 업체들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식품주의 턴이 온 거예요. 네. 제가 그동안 너무 달렸다고 하루만 쉬어가자고 했을 때 동원 FMB랑 오뚜기를 그냥 러프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밑바닥에서 올랐어요. 그리고 SPC 삼립 주주분들 제가 걱정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주가가 저럴 수가 있나. 네. 결국 밑에서 또 급등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간 음식료주들이 다 가는 지금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신일섭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제가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냥, 네. 그냥 그 전체가 한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해도 잘 먹히는 시장이에요. 지금 강한 상승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뭐 여러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서 나는 증권사가 다 보고서가 다 절로 나오니까 못 믿겠어. 나는 반대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대로 한쪽으로 외치면 한쪽 방향성이 더 강해져 버리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쪽을 보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물가 상승의 그 요인을 그대로 판가에 전이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업체들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그 저기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상황극? 상황은 뭐냐면요. 네. 제가 이거 너무 배고프신 분들 지금 TV 일단 끄세요. 다른 데 보시면 안 되고 다른 데 보시지 말고. 일단 끄세요. 지금 너무 배고플 수가 있어요. 오늘 얘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임산부 노약자만 주의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배고프신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 상황이 뭐냐면 지금 저는 스팸을 먹을 건데 스팸이 너무 지금 군침이 돌아서 밥 한, 그렇죠? 스팸 한 조각 먹는다고 하얀 흰쌀밥에 먹고 싶은데 이제 제가 백설 그 좀 비싼 걸로 하죠. 카놀라유로 하죠. 백설 카놀라유를 부어서 스팸을 구울 건데 앵커님이 좀 타박을 해주세요. 그냥 저희 남매예요. 남매인데 제가 그 오빠로 하죠. 나이가 모르겠지만 좀 아는 걸로 해. 자, 그래서 제가 막 콸콸콸콸 부을 거예요. 카놀라유 비싼 거를 그냥 콸콸콸콸 부어가지고 스팸도 막 여러 개 뜯을 거예요. 막 여러 개 뜯어서 지금 막 굽고 있어요. 막 타박을 해주세요 지금. 이게 좀 비싼데 왜 이렇게 오빠 기름 좀 그만 써. 그 스팸도 비싸잖아. 좀 그만 내라고 해주세요. 스팸 네. 좀 그만 먹어. 그, 비싸잖아요. 아 근데 제가 막 웃고 있어요. 왜 웃냐면 넌 CJ제일제당 주주야 나는. 이거 더 먹어도 돼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 돼야 돼요. 이 상황 끝이에요. 아, 또 어제 그렇게 준비했는데. 아, 2탄 또 있어요. 네.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주식 투자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정치 테마 얘기를 들면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지하지 않는 사람 거가 수익이 날 것 같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이율배반적으로. 네, 냉정하게. 저녁에 술자리 가서는 욕을 해도 네, 그렇죠. 아침에는 그걸 투자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CJ 저기 아니 물가에 대해서 욕을 하세요. 가서 술자리에서. 아, 요즘 물가 더럽게 비싸. 뭐 이러면서 욕을 하세요. 근데 아침에는 그걸 투자하고 계세요. 계셔야 돼요. 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네, 그 주식을 사서 거죠. 거기로 수익을 얻어서 네. 그걸로 뭐 카놀라유도 사 먹고 스팸도 사 먹고. 이 첫 번째 상황극은 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 그 물가를 아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을 판가에 전이를 시킬 수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 해증, 물가 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고 네. 두 번째는 그게 CJ제일제당이다. 네, 압도적인 점유율. 자, 네. 이제 슈퍼에 갔어요. 슈퍼. 이게 네. 다 먹어 버려 가지고 제가. 네. 돼지같이 다 먹어 버렸어. 스팸을 네. 다 먹어 버렸어. 쇼핑을 거를. 하러 갔습니다. 스팸을 사러 갔어요. 근데 매대 스팸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앵커님이 그런 거죠. 아, 그냥 그 스팸 말고 이 저거 리챔 살까 해보세요. 리챔. 제가요? 네. 우리 스팸 말고 리챔 사자. 좀 싸니까. 어차피 아, 비슷하잖아. 아, 좀 근데 아 리챔은 좀 밋밋한데 이거. 아, 그냥 스팸. 그게 좋지 않아요? 좀 짠 자극적인 거 이거? 비싸니까. 아, 비싼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아, 리챔으로 그냥, 사자. 아, 나 싫어. 리챔 싫어가지고 스팸 먹게. 아, 리챔 오해하지 마세요. 스팸. 그래서 네. 스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팸이 점유율이 아, 그래서 압도적이기 스팸 때문에 그냥? 고집 부려서 그렇죠. 압도적이기 아. 때문에 가격을 만약에 정가시켜서 올려도 네. 사람들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어제 노가다를 했거든요. 충성도가 높죠. 예. 네, 제가 노가다를 한 게 있어요. 네. 자, CJ 제일제당을 분석하려면 일단 식품 사업 부분이 있고 바이오 사업이 있는데 바이오 사업은 시간 나면 얘기할게요. 바이오가 그 신약 바이오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린 바이오예요. 사료하는 건데 자 일단 오늘은 그 물가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 그거 그 자료를 제가 한 게 있었는데 대한 그 소비자 협의회인가 소비자 단체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제일 많이 올린 것들 네. 이게 미리 안 편해서 못 보여드리겠네요. 올린 것 중에 대부분 네. CJ 제일제당이 상위에 있었어요. CJ 제일제당 물가가요. 제품 가격이 제가 어제 그 사이트 있어서 보도 자료 네. 나간 게 있거든요. 예. 대한 소비자 협의회인가?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아,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나온 보도 자료가 있어요. 네. 그거 펴 보세요. 초록창에 치면 지금 나와요. 보도 자료 네. 나오는데 거기에 1위부터 10위를 꼽았어요. 작년에 네. 비해 물가가 오른 품목을.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반이 반이 CJ 제일제당. 네, 그거 찾고 계세요? 제가 네. 어제 노가다를 했는데 이게 네. 한 번에 네.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전해 드릴게요. CJ 제일제당이 네. 그 작년 대비 상승률 상위 10개 품목의 절반이고 그다음이 오뚜기, 사조, 풀무원 이렇게 예, 포함이 오뚜기가 되네요. 그 밥이 하나 있죠. 네. 오뚜기 밥이 하나 있고 오뚜기 밥. 그다음에 남양유업도 있고 남양유업 있는데 남양유업 뺄게요 일단. 남양유업은 지금 그 사태 때문에 그거랑 전혀 순도가 연결이 안 돼요. 네. 빼고 오뚜기가 오뚜기 밥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사조 해표 식용유가 하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에서도 백설 식용유가 있고 네. 풀무원에서 두부 네. 콩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지금 작년에 비해 올린 품목 그 10위 안에 든 거고 맞습니다. 1위는 계란인데 달걀입니다. 달걀은 네. 어떤 특정 그 그렇죠. 해당되는 브랜드가 없어요. 없고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점유율을 제가 다 긁어갖고 모아서 다 모아놨거든요. 네. 노가다를 했어요. 일단 제일제당이 원래 하던 게 뭐냐면 제일제당, 당이잖아요. 당, 설탕. 백설 설탕 시장 점유율 81%예요. 네. 1위. 아, 이거 이 점유율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점유율 이 숫자는 분기마다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지금 현재 정확하진 않는데 네. 큰 변동은 없어요.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단 상품밥 시장에서 67% 1위예요. 즉석밥이죠. 네. 복합밥 시장 59% 1위. 이거는 햇빵 컵밥 그거예요. 2위가 오뚜기고 부침 튀김가루 점유율 46.2% 1위. 이게 압도적이에요. 2위를 안 말하는데 다 두 배 이상 더블 스코어예요. 조미료 시장에서 다시다. 이게 80%예요. 1위. 그리고 냉장만두 비비고 43.69 국내 1위. 근데 미국도 1위. 미국에서 원래 링링이라는 중국 만두가 1위였거든요. 오랫동안. 네, 네. 이걸 비비고가 꺾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로도 2위예요. 지금 비비고는. 맞아요. 네. 1위가 중국 업체거든요. 얼마 네. 격차가 안 나요. 지금. 그리고 냉장우동. 가스우동. 저도 무조건 가스우동 이것만 먹어요. 냉장우동 그거 아시죠? 편의점 가면. 아, 그래요? 안원 그 우동 있어요. 라면 코너에 같이 있어요. 오. 냉장이기 때문에. 역시 자산가. 아, 그 냉장이 있어요. 냉장. 시장 점유율 55%예요. 비싼 것만 먹는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식용유.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자, 콩기름. 네. 콩기름 44.7, 옥수수유 39.6, 올리브유 33.1, 포도씨유 27.2, 네. 카놀라유 32.6. 식용유 전 분야 1위. 여기서 원래 콩기름 오랫동안 1위가 해표였고 그걸 꺾었어요. CJ 제일제당이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네. 만두에서도 해태가 오랫동안 1위였는데 고양이 네. 비비고가 꺾어버린 거고 맞습니다. 자 캐넨 분야 스팸 56.7로 1위예요. 아까 리챔 말한 게 20%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스팸과 리챔 맛의 차이가 많은 예 많아요. 좀 짠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네, 있는데 충성도가 아주 높죠. 네. 고추장에서 해찬들 네. 해찬들이 47.8로 1위고 된장이 57.35로 1위예요. 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1위가 압도적으로 1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리더죠, 만약에 리더. 코리아 푸드의 리더. 자, 네. 자 국제 곡물가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자, 네. 대두가 3개월 동안 18% 올랐고 제일 많이 오른 거 옥수수가 38.26 올랐고 네. 그리고 귀리가 15.04, 네. 밀이 17.21, 네. 커피가 21.78. 네. 자, 죄다 올랐습니다. 이거를 이게 지금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자, 네.
보세요. 지금 해운업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배가 네. 막혀서 못 들어와요. 네. 지금 가공하고 있는 곡물은 6개월 전에 들여온 곡물이에요. 아, 쌀 때. 그렇죠. 지금 오른 것들은 거. 이제 들어와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들어오는 거를 가공해서 만든 거는 원가가 비싸지겠죠. 네. 곧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CJ제일제당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하는 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네. 올려도 아까 우리가 상황극 한 것처럼 네. 돼요. 올려도 먹어요. 우리 그냥 고추장 많이. 그냥 싼 거 먹을래요? 저거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네. 근데 됐어. 이거 뭐 빼곤 차 해찬들 먹자. 네. 이게 자동차처럼 큰 건 아니거든요. 네. 가격이. 네, 이 정도 가격이 사치는 하는 100원, 거죠. 100원, 200원이기 네. 때문에 뭐 그게 수천만 개 팔리기 때문에 나중에 틀려지겠지만 우리가 100원, 200원이기 때문에 그게 금방 둔감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 CJ 제작은 또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차선책을 선택하지가 않아요. 이게. 네. 이게 선택하지가 않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앞으로 올릴 거예요. 계속 이거를 가격을 모른 척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모른 척하면서. 근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서 올리는데 아까 그 대한 소비자 단체 협의회 네. 이런 데서 열심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도 자료 나오면 아는 거죠. 소비자 단체 CJ 제일제당이 많이 올렸어요. 네. 지금 많이 올렸고 두 번째 이거 쭉 하고 다음 가죠. 풀무원 뭘까? 풀무원. 네, 풀무원.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을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야구에서 뉴욕 양키스, 축구에서 레알 마드리드 좋아하시는 분 있죠. 악의 제국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 무조건 CJ제일제당 하세요,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나 그런 거 싫고, 언더독 좋아하시는 분 있죠, 언더독. 저 그게 무슨 연관성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무슨 연관성 있냐고요? CJ제일제당은 지금 악의 제국이잖아요. 모든 분야가 1위예요. 거의 다 모든 분야, 전 분야가 1위예요. K코리아 뉴욕 양키스나 레알 마드리드가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다른 일이 좋은 선수를 다 픽업해 와버리는 거야. 쓸어버리는 거야. 1등 업계 1등. 무조건 네, 그런 1등. 거예요. 근데 난 그건 싫어. 나는 언더독이 좋아. 네. 난 옛날에 그 체육교사 하던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갈 수준 낮은 리그의 팀을 가지고 챔스 우승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해. 그런 거 좋아하시면 풀무원 하셔야 돼. 일단 풀무원을 설명드리면 왜 그러냐면 네. 풀무원이 그냥 얘는 두부랑 콩나물 그거밖에 없어요. 네. 사실 없었어요. 네, 네. 국내 두부 시장 45%로 1위, 미국 두부 시장 75%로 1위, 콩나물 45%로 1위예요. 이 풀무원이. 네. 근데 이거밖에 없어서 성장성이 없었어요. 네. 근데 뭘 터트리면서 시작했냐면 만두를 터트린 거예요, 이게. 여기도 얘네가 얇피 만두를 터트렸어요. 아, 얇은 피가 얇피. 만두냐. 그러니까 비비고가 고향 만두를 어떻게 이겼냐면 고향 만두는 분쇄기로 갈아서 완전 죽을 만들었어요, 속을. 네. 근데 그 씹는 맛을 강조해가지고 비비고 만두가 거칠게 썰어가지고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1위로 올라섰고 풀무원은 얇은 피 만두를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만들었거든요. 네. 이거를 다 터지기 때문에. 네. 수천 번 연구해서 만들어서 이걸 터트려서 1번 타자가 홈런을 쳤네요. 네. 그 다음에 황금 알밥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대박을 쳤네요. 연타석 홈런을 쳤네요. 세 번째, 그래서 뭐가 나왔죠? 엣지 크러스트 피자가 나왔어요. 엣지에다가 채워 넣은 게 나왔어요. 네. 그게 또 대박을 냈네요. 이게 홈런을 칠 때마다 HMR 점유율이 5% 이상씩 올라갔어요, 얘네가. HMR? HMR이 뭐예요? Home Meal Replacement. 그게 무슨 뜻이죠? 가정식을 대체한다. 가정 간편식. 예. 그래서 가정 간편식 시장에 예, 냉동 Replacement. 예. 홈 가정 간편식 시장에서 풀무원이 완전히 니치 마켓에 뚫어서 대박을 아니, 쳤어요. 어떤 분이 HMM이라고 헷갈리셔 가지고. 아, HMM은 흠이고. HMM이 아니라 흠이고 HMR은 흠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흠알. 되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풀무원이 니치 마켓에 뚫어서 냉동 식품 시장에서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서 갑자기 성장 모멘텀이 생긴 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라면이에요. 라면. 네, 라면. 우리나라 라면 봉지 보시면 유탕면이라고 써 있어요. 기름에 튀긴 거거든요. 네. 이걸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기름지고 짜고 매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스팸하고 유탕면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면에다가 스팸을 빠뜨려서 먹잖아요, 통째로. 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고. 그런데 이제 풀무원은 겉면으로 나간 거예요. 풀무원이 네. 약간 건강식 위주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겉면으로 네. 나갔는데 처음에 완전 외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연은 맛있다라는 브랜드를 독립시켜서 그 예전에 그 김풍 씨 모델로 해가지고 육할을 성공을 일단 거뒀어요. 진짜. 그리고 최근에 청백콩.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먹혔어요. 그래서 라면 시장에서 완전 포기했다가 여기를 또 뚫었네요. 그러니까 언더독 좋아하시는 분들 풀무원 하시면 돼요. 네. 언더독. 그래서 풀무원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풀무원도 아까 한국 단체 그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한 것 예. 중에 풀무원에서
두부 콩나물 가격 올렸죠. 네. 자, 우리가 올린 거를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CJ재단 풀무원을 사는 거예요. 지금 12안에 든 게. 주식을 사서 수익을 얻으면 그걸로 풀무원의 제품을 사면 되겠네요. 제품 사서 그러니까 실제로 되겠네요. 올린 게 둔감해서 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저 단체, 저런 단체분들이 조사해서 해주세요. 네. 조사해서 알겠습니다. 해주신데 풀무원하고 CJ재단이 이미 다 올렸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미 다 올렸어요. 네. 17%, 18%씩 네. 올렸어요. 국제 원자재 가격,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을 제품 가격의 전가가 고스란히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을 탑픽으로 꼽는다. 앞으로 네.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은 음식료주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투자 의견을 내신 게 네. 저는 오늘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네. 것도 거기서 있어요. 피해야 할 것? 네. 네. 거기 자료에 해주시겠어요? 지금 쳐보시면 돼요. 네. 자료에 쳐보신 것 중에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게 있어요. 뭐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요? 아이스크림이요. 어디 거요? 어디 건지 안 나왔어요. 거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품목으로 나왔어요. 네. 올라간 것만 10위 안에 그 저기 기업명이 나와 있고요. 네. 떨어진 거 올라간 거 떨어진 거 전체 품목이 피하자. 나와 있는데 아이스크림하고 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주로 하는 메로나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빙그레 안 가잖아요. 그리고 김 하는 회사 중에 동원 FMB는 가는데 동원 FMB가 김 쪽은 안 좋다는 거죠. 참치 가격은 올라서 올랐죠. 그러니까 네. 이건 반반이죠. 네. 근데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은 지금 전 품목 거의 다 올렸잖아요. 풀무원은 두부랑 콩밖에 없는데 지금은 사실 1위는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개를 올려버렸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제 개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가. 그래서 올린 거를 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CJ제일제당 그리고 풀무원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